그러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황병하라고 합니다. 오늘 거의 한 8개월 만에 다시 부산에 대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얘기는 이걸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지중해문화원이, 지중해연구원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17년 이상 축적해 놓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나 노하우를 좀 실용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교육용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사업화를 해서 미래 지중해 연구원이 그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아주 작은 인포메이션이긴 하지만 이걸 한번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마이크 좀 벗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광주에는 ACC라고 아시아 컬처 컴플렉스라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습니다. 이 ACC는 문광부 산하의 국가기관이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원화로 운영이 됐는데 올해 조직이 통합되어서 아시아 문화 전당과 이전에 아시아 문화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문화원의 인력들이 전부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흡수한 건 아니고 한 그 중에서 한 40% 정도의 전문가들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 그 아시아 문화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아시아 문화 전당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 배치를 시키고 이 재단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그러한 구조로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재단의 부분이 아니고 그 전당의 부분 중에서 이전에 아시아 문화원이 가지고 있었던 연구 기획 부분을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저도 이제 그 지중해 연구원과는 상당히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서 그것과 접목시키면 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할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 ACC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에 아시아의 스토리 로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스토리 로드를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 문화 지도 제작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따 강 박사님이 이제 그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VR,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플러스 VR, MR,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XR,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지중해 연구원이 축적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AI, 그러니까 AI와 연결시켜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따 강 선생님 저기 그 발표를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VR, AR의 기술은 상당히 그 다양하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VR이라고 하면은 그 곡을 쓰고 게임을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바타가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가상의 세계를 VR이라고 하고 이제 AR은 그 증강현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AR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참 유행했었던 포켓몬,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와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 소위 말하는 믹스드 리얼리티나 아니면은 그 또는 머지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 요즘 가끔 아마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나에게 적합한 패션이 무엇이고 헤어스타일이 무엇인가를 현실과 가상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믹스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그 XR, Extended Reality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들고 가는 게 이제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그 전문가 단인데 이 개념을 설명드리냐면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아시아 문화원이 저기 그 ACC가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의 스토리 로드와 문화지도 제작에 바로 VR과 AR을 접목시킨 그 부분이 현재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오늘 얘기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그 천일 야화에 관련된 내용도 2023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이제 그 오픈을 시킬 그런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라마야나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의 그 퍼포먼스나 익시비션 방법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를 바탕으로 그 스토리를 VR, AR화 해서 어떤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화 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그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와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AR, VR, 그 다음에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지도의 제작 기법을 봐서는 이건 너무 원시적인 수준이다. 라고 해서 이걸 조금 발전시키고 적어도 내년도에 만약에 천일나바에 관련된 내용이 오픈이 되면 그 부분을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지도 제작 기법을 동원을 해서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하고 관심을 끌면서 대중화시켜서 교육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까지 한번 이끌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 다 해버렸네요. 자, 그 ACC, 즉 아시아 컬처 컴플렉스라는 아시아 문화 전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와가지고 처음 이제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줄여서 아트법이라고 하는데, 아트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이 아트법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그 3차 개정이 이루어져서, 원래는 그 25년도에 끝나버리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이걸 23년도에,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걸 한 차례 더 연기를 해서 28년도까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이 되었고, 28년도까지 이제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가의 세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의 모든 사업은 연장이 되어서 2028년도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상태로 이제 그 수행이 되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앞으로 어떠한 그 프로젝트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중해 연구원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러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대시를 해서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학문적인 축적들을 조금 이제는 자랑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산 외국어 대학 또는 뭐 지중해 관련된 문화권에서 좀 한 걸음 밖으로 발을 내딛고 돌려서 좀 글로벌한 그러한 그 이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떠한 연구기관 또는 그 문화적인 그 어떤 프로젝트와 성찰력과 데이터베이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플랫폼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명명이 되어서 광주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여기와 관련된 법이 수정 개정이 되어서, 수정 계획이 개정이 돼서 2028년까지 국가의 재정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효력은 2031년까지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 프로젝트에서 그 이 첫 도입부는 그러듯이, 지금 이것은 그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아시아문화중시동시 제3차 수정 계획을 작성하면서 이제 그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프로젝트를 그 이제 문서화하고 작성을 할 때 대개 이제 들어가는 게 뭐 환경 분석해서 뭐 거시적인 환경 분석, 그래서 뭐 인구 사회 경제 기술 환경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 국제 사회 문화 관련 의제 관련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제 수정 방향을 도출을 하고, 이제 수정 방향에서 지금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중요한 수정 계획의 핵심 가치는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설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소아트를 분석하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건 제가 원장님께 그 파일을 그대로 제가 쏘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 물론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심사를 해보면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HK 사업과 관련해서 문서 작성이나 프로젝트 작성에서 탑은 부산 외국어대학의 지중해 연구원이에요. 물론 우리 저 이종학 교수님 명지대학교의 중동문제 연구원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심사를 해본 결과 가장 탑클래스에 해당하는 문서 작성, 프로젝트 작성 방식, 내용, 형식 이런 걸 보면은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다드는 정말 그 탑 랭킹에 해당하는 그런 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의 어떤 프로젝트의 그 방향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기술할 때 도입 부분, 소위 말하는 인트로덕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파일을 그대로 쏘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에 SWOT 분석이 있고, 뭐 여기 SWOT 분석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환경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요약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이제 3차 전도 사업, 3기 사업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사업이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정책의 방향들을 보면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쭉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계속 1차 수정계획, 2차 수정계획, 이번 3차 수정계획까지 했는데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이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도 광주시나 아니면 광주의 문화단체들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의 그 연구진들과 수많은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눕니다. 하여튼 뭐 거의 10차례 이상의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광주가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받는 지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고 그걸 그 논의를 해서 포함시킬 것, 뺄 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ACC가 사실은 설립된 목적이 이겁니다. 연구와 기획을 통해서 아카이빙을 하고, 아카이빙을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 통해서 창제작을 하고, 창제작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서 대중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게 ACC, 아시아 문화 전당이 설립된 기본 취지예요. 기본 취지.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시아 문화 전당과 광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그 위원회나 아니면은 그 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도찰을 해볼 때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문화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아이러니하기도 문화 콘텐츠가 가장 빈약하다는 거. 문화 콘텐츠가 가장 빈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원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아시아 문화 연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거의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해외에서 박사를 취득한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아시아 문화 전당은 아주 그 경직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산을 집행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아시아 문화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이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시아 문화,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 5대 권역권으로 나눕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이렇게 이제 5대 권역권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전공하는 전공자가 없어요. 엑스퍼트가 없어요. 이게 서아시아를 전공하는 아랍 전공자도 없고 중앙아시아, 터키까지 연결해서 여기에 관련된 전공, 예, 전문가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문화 전당에 있는 전문가는 동아시아 전문가, 동남아시아 전문가, 남아시아 전문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맨 이루어지는 게 어쩌다가 중앙아시아도 포함되긴 하지만 동아시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상당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바로 그쪽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AC 자시아문화전당이 조금 이 활성화되고 아시아라는 이 개념에 좀 더 천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하고 서아시아의 전문가를 반드시 이 확보를 해야 된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으로 공고가 된 것은 몇 차례 있었는데 계약직으로 뽑다 보니까 안 와요. 좋은 인재가 안 옵니다. 좋은 인재가 안 와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서아시아 전문가 뽑아라. 중앙아시아 전문가 뽑아라. 노력을 하고 있다. 알겠다. 언제까지 노력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의 기본 기조를 보면은 기관 설립 목적 및 비전. 아시아의 아시아. 얘네들이 설립한 목적과 비전은 아시아성의 아시아성. 아시아성. 근데 이제 아시아성 가지고도 광주 사회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데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냐?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지금까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of Asia냐 아니면 for Asia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 광주나 아니면 전남의 그 이 환경을 봤을 때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대개 이제 로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그렇다고 로컬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설립한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 그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another way는 관련 기관들과 MOU를 맺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개 보면은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은 그 이 저기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연구소와 관계를 많이 맺고 있고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부산 외국어 대학에 여러 가지 연구원과 연구소가 있는데 어떤 연구소하고 도대체 그 이 저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시아 문화원 아시 뭐 부산에 아세안 연구원 아세안 연구원 그쪽하고는 아세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데 지중해 연구원은 지중해 연구원이 연구 대상이 어떻게 되고 연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홍보비 줘야 돼 저한테. 홍보비? 원장님 나중에 홍보비 주세요. 그래서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범위와 그 다음에 연구 역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담당자를 초청을 해서 그 지중해 연구원이 한번 뭐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 그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ACC하고 부산 외국어 대학하고 MOU를 체결하면 모든 것이 다 그 해결이 되니까 네, 그런 과정까지도 한번 그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방향 및 국정 과제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여기 이제 그 상당히 그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정 방향 및 국정 과제.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국정 방향이나 아니면 국정 과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나 국정 기조에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 문화부 장관이 된 박보균 씨에 대해서도 어떤 인물인지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 입장에서도 새로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문화관광부가 어떻게 정책 기조를 변경을 시킬지 새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그 이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해서 박근혜 시대 때 등장했던 창조 경제를 주창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또 창조 경제라는 그 개념이 또 이 국정 과제나 아니면 국정의 현안에 또 개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 전당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기본 제작 기조는 아시아 문화 연구조사 활성화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아 문화 연구조사. 아시아는 단순히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동아시아나 아니면 중앙 남아시아가 아니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터키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중해 문화, 이중해 연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중해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문화 컨텐츠 제작 역량 강화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국내 컨텐츠를 교류하고 유통을 확대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사업,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조사 연구하고 컨텐츠 개발하고 연구 성과 확산과 기타가 있는데 조사 연구에는 정책 연구가 있고 주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연구는 아마 그 아시아 문화 전당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그 연구의 주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연구의 5대 영역의 세분화 및 재편을 통해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 5대 영역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말은 바로 밑에 나오네요. 주제 연구란 스토리, 아시아의 스토리, 아시아의 의식주, 아시아의 공연 의뢰, 이주 정착, 조형 상징.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커다란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좀 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구정책위원회에 그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저는 문화인류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문화인류학과 교수들이에요. 거의 그 위원회의 3분의 2가 문화인류학과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제나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 스펙트럼이 정해지는데 문화인류학과 교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스토리, 의식주, 공연의뢰, 이주정착, 조형상징. 저는 여기다가 학진의 구분을 갖다 들이댔다가 연구재단의 경기 그 구분을 들이댔다가 혼났습니다. 어디 그런 구태의연 같네. 주제를 들이대냐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방문 연구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을 많이 해요. 이제 여기에도 문화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지도가. 그래서 아시아 문화지도 상설 전시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그 다음 성과물 제작 발간한다. 자,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의 스토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민족 대서사신 마나스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게 이제 그 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들 올해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의식주에서는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에서 지역 또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소셜 하우징이나 아니면 인스티튜션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주도의 도시 재생과 지역성 발전에 관련된 이제 중국의 하카족의 공동주택, 포루,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이반족의 롱하우스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개인,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참여하고 있는 그 정치권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전공자를 뽑아야 된다고 아시아문화전당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공연 의례에 대해서도 방글라데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인 망갈쇼바자트라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연계한 문화행사 연구, 그 다음 슈크제로스의 발전 방향 및 방안 및 아시아 민주화운동 기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뭐 도시와 축제라는 그런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로는 22년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아시아의 건축과 축제와 서사와 디자인과 연계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조형과 상징, 아시아 카펫 조사, 친환경 관련된 카펫 제작, 문화 자료 조사, 수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카페 문양과 제작 기법의 연구.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수행해야 되냐? 좀 이따 보시면은 글쎄 저기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할 얘기는 아시아 스토리 로드와 문화 제작에서 21년도, 작년도에는 남아시아의 인도의 그 이 서사시인 라마야나의 길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가지고 이미 그 이 그 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VR을 통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마야나의 길이. 그리고 올해는 이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의 마나스의 길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그걸 할 예정이고요. 23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천일 여화를 바탕으로 해서 서아시아 아랍 이슬람권의 스토리 로드를 만들어서 이걸 문화지도로 제작을 하려고 VR로 제작, AVR, AR로 제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게세리의 길 해서 동북아시아 티베트 몽골, 그 다음에 서아시아 이란의 샤나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마리데기 뭐 이런 서사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걸 VR 또는 AR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3년도에 있을 천일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라마야나의 길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인도에서 시작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된 대서사시고요. 미디어 월이나 벽에다가 화사드같이 미디어 월을 만들고 AR 체험 존 등을 만들어서 미디어와 실감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라마야나의 길이라, 라마야나라는 것은 인도 대서사시인데 비슈누 신의 아바타인 라마 왕자가 악귀들의 제왕인 라바나를 물리치는 몸이 담긴 일대기. 사실 이런 정도라면 천일야화가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끌만한 대중적인 요소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이 얘기가 전파가 됐고, 이 안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 민족, 언어, 문화 환경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아시아의 스토리를 어떠한 단체들이 참여를 했고 만들었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7년에는 아시아의 표해 서사, 표류기죠, 표류기. 그래서 동국대학에서 이탁을 해서 이걸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 2018년에는 아시아 문학 인벤토리 해서 한국 외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인벤토리로 해서 2018년에는 외부 필진에게 위탁을 해서 인물 인벤토리를 만들었고요. 아시아의 표해록은 2019년에 바다 건너 만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되었고, 또 동아시아의 표해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스토리 로드는 단지 연구뿐만 아니고 이것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출판하는 그 작업까지 이루어지니까 이 상당히 과정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지도 제작을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아마 이렇게 대중성을 확보하면 이게 아마 아시아 문화 전당 재단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서 사업화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광주 전남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다시 창출될 그러한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아시아의 공연 의례에 대해서 2016년, 17년까지는 아시아의 문신, 타투라고 해서 아시아 문화원 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 17년에는 남아시아의 전통 의례라고 해서 전남대학교에서 그 남아시아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통 의례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음악 인벤토리는 세계 민속 악기 박물관에서 그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2017년에는 아시아의 타투가 전시가 되었고, 다시 2018년에는 그 타투에 관련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이주성 작과 아시아의 조형 상징에 관련해서는 2021년에 남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연구라고 해서 목포대학교에서 이걸 위탁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아시아의 조형 상징 디자인이라고 해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아시아의 디자인과 문학 연구에서 한국에 대해 당국대 아랍문화연구소, 당국대 아랍문화연구소가 있어요? 아랍문화연구소? 그냥 하나 좀 만드는 게 있었어요. 아, 또 있어 하나? 처음 들어봐가지고. 당국대 아랍문화연구소에서 하여튼 아시아의 디자인과 문학 연구, 문양 연구, 뭐 아랍에서 문양부터 시작해서 아랍 이슬람이 있는 여러 문양을 연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디자인과 문양 연구에 따라서 페르시아의 카펫과 아시아의 카펫, 아랍의 카펫을 바탕으로 해서 조형 상징의 디자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지중해 연구원이 빠졌냐? 굉장히 절차나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과 관련해서는 2016년, 18년에서 동아시아 대중음악 전문 자원 조사 수집이 이루어졌었고요. 2018년에 인도네시아 대중음악 컬렉션 기획전이 전시되어 있었고, 2019년과 21년에는 1960년, 90년대 말 말레이 문화권 대중음악 교류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과 음악,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대중음악 컬렉션 기획전이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셨듯이 그 아시아문화원에서 그 진행을 했던 또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지식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ACC와 EBS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센터 ICHCAP라는 여기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동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의 불교사원 가면국, 르콘코, 그 다음에 태국 치앙마이 우산마을과 수공예품, 그 다음에 베트남 수중인형극과 카우레이싱 등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것까지 이제 정해졌는데, 남아시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로 위대한 유산 남아시아,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미 계약을 끝냈다고 그러고 EBS와 함께 공동 제작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아마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서아시아 쪽에 관련된 그 문화유산들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다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영상 콘텐츠로 활용을 해서 실감 콘텐츠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향후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의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중해 연구원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스토리 서사시 로드와 문화 제작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시아 생활문화와 공연의 이주정차 문화 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중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은 좀 한계성이 있기는 하죠. 서아시아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터키 이쪽이고, 근데 아시아다 보니까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아프리카 쪽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집트가 포함됐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좀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마이야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마이야 아바스 시기에 이제 확장 로드, 그 역사 로드. 그래서 뭐 우리 저기 그 작년에 줄기차게 그 지중해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었던 이제 지중해권 관련해서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프로젝트의 계획안을 제출을 한다면 아마 승산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시아 문화 재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고 현실성이고 실용성이 있는 그러한 그 컨텐츠들을 여기는 원하기 때문에 그걸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지중해 연구원이 그 방향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어린이 대상 흥미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고, 애니메이션과 VR, AR을 이용한 그러한 작품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아이들의 관심을 이 저기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ACC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문을 많이 해요. 자문을 많이 해서 도대체 재단이 살아갈 방향이 뭐냐? 그 다음에 재단이 하면 좋을 게 뭐냐? 이런 사업들을 저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중해 연구원을 제가 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문화지도도 제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그 ACC나 아니면 재단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상호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향후 관심 분야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사실은 그 제가 그 연구관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아시아 문화 전당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기획의 방향입니다. 연구 기획의 방향인데 첫 번째는 공간과 민주주의, 그러니까 광주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 5.18의 개념을 떠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 그 5.18이라는 그 민주화의 개념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연구의 그 어떠한 그 이 구성을 보면은 스퀘어,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 이제 미단 타하리르가 있듯이 그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의 민주주의, 광장과 민주주의라는 이러한 개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광장과 민주주의 또는 아시아의 광장과 뭐 인권, 아시아의 광장과 민주라는 그런 개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으로 연구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시아 여행기 여행가 이번 바투타부터 시작해서 마르코 폴로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행가와 여행기가 있는데 이것을 스토리 로드와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VR이나 AR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이 분야도 얘네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이주문화와 이주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그 아시아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개념과 이주라는 그런 개념과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중해 연구원이 할 수 있으면 그 이주에 관련된 또는 이주 문학에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무형 문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무형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스토리를 조사, 자원 수집, 비교 문화를 통해서 의식주 등 생활 문화,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 그 다음에 건축과 도시 가가지고 건축과 도시, 비교문화 연구, 그 다음 공연의례, 도시와 축제, 이주정착, 이주민 형성과 정착, 이주민 식문화와 학교문화 등 조형과 상직, 아시아 카페, 문양, 제작 기법 등에 대한 연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연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그 정부의 모든 부서가 예산 10% 삭감입니다. 예산 10%.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할 때 10% 일괄적으로 삭감했듯이 뭐 국방 예산도 날라가 버리잖아요. 우리 보면은 전부 10% 삭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그 걱정을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의 그 연구 기획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저한테 표명을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일단은 두 가지를 요구하겠다. 하나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전공자 반드시 뽑게 해주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23년도에 천일야화와 관련된 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지도를 제작하는 부분은 반드시 나오고 좀 협의를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지중해 의원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그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그 MOU를 체결을 해서 상호 업무 협력 MOU를 체결하면은 일을 수행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